나에게 긴 지렛대와 지렛목만 주면 지구라도 들어올려 보이겠다. 모든 수학자들의 꿈이라 할 수 있는 필지메달에 새겨진 위대한 수학자를 아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길가로 뛰쳐나와 에브리카라 외쳤던 천재 수학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주연급이 되기도 했던 안티키테라의 발명자를 아시나요? 천문학자 피디아스의 아들로 태어난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우리에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수학적 저술은 고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발명품은 많이 남아있죠. 이를 증명하듯 그의 발명품에 관한 일화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일화는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의 왕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에론 2세는 왕관을 만들 순금을 사원에 가져다 주었죠. 그러나 자신의 왕관에 은을 비롯한 다른 불순물을 넣은 건 아닌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히에론 2세는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죠. 금관을 부수거나 녹이지 않고 알아내시오. 고민하던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던 중 욕조에 들어가면 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물과 같은 유체 안에 있는 물체는 자기의 무게만큼 유체를 밀어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알몸으로 거리로 나가 에브리카라 외쳤죠. 우리한테는 유레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논문 부유체에 관하여에서 정수학 원리로 왕관의 부피를 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세운 과학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